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보드게임은 티칼입니다. 티칼의 뜻은 마야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이름인데요. 그 유적지를 지금부터 탐사하는 탐험대가 되어서 보물도 얻고 신전도 발굴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컴포넌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오픈하면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공용 보드판입니다. 육각형 타일들입니다. A부터 G까지 알파벳이 써 있는데요. 잘 섞어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쌓아 올려서 타일들을 오픈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전입니다.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신전이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번호 순서대로 점점 쌓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란 것들은 보물입니다. 보물들인데 이 보물을 얻을 때 점수를 얻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이 플레이어마다 받게 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그마한 말이 탐험가입니다. 탐험가들이고, 그리고 여기 삼각기둥처럼 보이는 게 캠프입니다. 이 정육면체가 점수를 표시하는 점수 마커입니다. 그리고 탐험가보다 살짝 크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그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탐험 대장입니다. 캠프는 두 개씩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험 대장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탐험가들이고, 자, 모든 플레이어들이 똑같이 받게 되고요. 이거는 플레이어 요약표입니다. 이 요약표를 살펴보면서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매할 때 사용하는 타일입니다. 티칼이 그냥 하는 일반 게임이 있고, 경매를 통해서 타일을 얻은 후에 진행하는 경매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컴포넌트 설명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세팅하도록 할게요. 자,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티칼 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칼을 시작할 때 우선 선을 정하고 선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각자 자신의 차례에 할 역할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타일 뽑기. 타일을 뽑아서 나온 타일을 미리 오픈되어 있는 길 옆에 붙입니다. 타일을 놓을 때 규칙은 처음에 베이스 캠프를 기준으로 3개의 타일은 오픈되어 있는 걸로 취급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타일을 오픈했을 때 이 4개의 지역을 제외한 붙어있는 지역 중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붙이는 게 맞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타일마다 돌다리가 있습니다. 돌다리는 이 타일로 건너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최소한 어느 타일이든 돌다리가 있어야지 그쪽 타일로 건너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돌다리가 없는 것끼리 만나게 되면은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타일은 거기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차례에 10포인트의 액션을 받게 됩니다. 10포인트 액션을 모두 사용하고 나면은 내 차례가 끝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10포인트 액션을 사용하려면은 여기 있는 요약표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10포인트 액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점이 총 10개 찍혀 있는데 이게 10포인트를 받는다는 뜻이고, 그 오른쪽에 각 액션마다 포인트가 몇 개를 사용하면은 이 액션을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액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션, 사람이 베이스 캠프로 이동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 탐험가가 처음에 지역인 베이스 캠프에 이동하는 게 1액션입니다. 하나 이동하면 1액션, 4명의 탐험가가 캠프로 이동하게 되면은 4액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중간에 하다 보면은 타일들이 깔리다가 멀리 있는 지역까지 타일이 깔리게 되면은 탐험가들이 처음에 여기서 출발하긴 하는데 나중에 멀리 캠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때 탐험가들이 여기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캠프나 베이스 캠프에서 등장하는 게 1포인트입니다. 한 명당. 그 다음 두 번째 액션. 두 번째 액션을 보면은 캠프에서 캠프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말은 베이스 캠프든 다른 캠프에서든 캠프에서 캠프로 한 명을 이동시키는 것을 1액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액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인데요. 이 탐험가를 이동시킬 때마다 액션이 소모되는데 어떤 식으로 액션이 소모되냐면 돌다리 개수만큼 액션이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캠프에서 이 위치로 이동하는 건 돌다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1포인트가 소모되지만 이 지역에서 이 신전이 있는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돌다리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2포인트가 소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 다음 공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돌다리가 3개니까 3포인트가 소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은 돌다리가 3개가 있다면은 3포인트를 써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2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두 칸만 가고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액션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액션은 신전 올리기인데요. 신전을 올리기 위해서는 2포인트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한 단계 올릴 때마다 2포인트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신전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전이 있는 타일에 내 탐험가 최소한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신전을 올리는 방법은 오름차순으로 차례대로 신전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게 4번 신전이라면은 5번 신전을 가지고 와서 이 위에 올리게 되고 5번 신전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 신전 올리기를 했을 때 6번 신전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타일에서 신전은 최대 2개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액션 포인트가 허용되는 한이요. 그리고 다른 타일이 있다면은 신전 올리기를 여러 개 동시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액션 포인트가 남았다면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한 타일에서는 신전 올리기를 두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액션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액션은 보물 발굴하기인데요. 타일을 오픈하다 보면은 이런 모양의 타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양이 바로 보물들인데요. 이 타일이 여기 위에 올려지자마자 이 보물 토큰을 보지 않고 무작위로 네 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에 그려진 보물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4개의 타일이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3개가 있는 것도 있고 2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보물 발굴하기인데요. 보물 타일이 있는 곳에 내 탐험가가 한 명이 있다면은 보물 한번 발굴할 수 있습니다. 발굴하게 된다는 의미는 여기에 보물 타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오픈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발굴하는데 3포인트 액션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탐험가가 보물 발굴하는 곳에 두 명이 있었다면은 보물 발굴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발굴했으면은 총 6포인트 사용했겠죠? 보물은 발굴하는 개수당 탐험가의 사람 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물 발굴하기도 마찬가지로 신전 올리기처럼 한 타일에서 두 번까지밖에 못합니다. 여섯 번째 액션을 설명하겠습니다. 보물 바꾸기인데요. 보물은 점수 계산을 할 때 이 맨 밑에 보면 한 개당 1점, 그 다음에 같은 거 두 개당 3점, 같은 거 세 개가 모이게 되면 6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보물을 모으려고 할 텐데 다른 플레이어에게 내가 원하는 보물이 있으면 교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환 신청을 할 때 3포인트인데요. 교환 신청을 하면 상대방은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짝을 이루었거나 세 개의 짝을 이루었으면은 그 보물은 바꿔가지 못하고 홀로 있는 보물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액션을 설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액션은 캠프 짓기인데요. 캠프는 베이스 캠프의 기본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자신만의 캠프를 사원이나 다른 타일 위에서는 지을 수 없고 이 공터나 이렇게 보물이 다 떨어진 타일 위에 나만의 캠프를 지을 수 있는데요. 짓는 조건은 자신의 탐험가가 최소한 한 명이 있는 장소에서 캠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캠프 짓기가 5포인트 액션을 사용하면 되고 여덟 번째 액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전 경비 세우기 액션인데요. 총 5포인트가 들어가고 자신의 탐험가를 신전 꼭대기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경비를 세운다는 뜻인데 이 경비를 세우게 되면은 앞으로 이 신전은 발굴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신전으로 얻는 점수는 이 흰색 플레이어, 경비를 세운 플레이어만 얻게 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 신전으로 점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전에 경비를 세울 때 조건은 이 경비를 세우는 당시에 이 주변에 내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다른 플레이어들이 두 명이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때 흰색 플레이어는 여기에 경비를 세울 수 없습니다. 경비를 세우게 된다면은 이때 주변에 있던 다른 탐험가들은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게임에서 아예 제거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여기에 남아있다가 그 차례가 되었을 때 액션 포인트를 써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경비를 세운 플레이어들의 탐험가들은 이 타일 위에 있었다면은 이것들은 게임에서 전부 제외되겠습니다. 타일의 종류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점수를 획득하는 라운드를 진행하는 화산 타일, 그리고 공터 타일, 캠프를 세울 수 있는 공터 타일과 보물 타일, 보물을 올려가지고 보물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공터 타일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전 타일이 있습니다. 신전 타일은 각각 번호가 다른데 처음 시작하는 번호가 다른 것일 뿐 여기에 만약에 신전을 올리게 되면 그 번호의 다음 번호부터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타일이 있습니다. 티칼 점수 획득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칼은 점수를 총 4번 획득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획득하게 되냐면은 플레이어마다 타일을 오픈하고 붙이고 10포인트 액션을 사용하다가 어떤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화산 타일을 오픈하게 됩니다. 화산 타일을 오픈한 플레이어는 잠시 화산 타일을 옆에 놔두고요. 그때 점수 계산을 하게 되는데 화산을 오픈한 플레이어부터 10포인트 액션을 또 사용합니다. 사용한 후에 점수를 바로 획득합니다. 점수는 사원 점수와 보물 점수로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플레이어도 10포인트를 사용하고 점수 획득하고 그 다음 플레이어도 10포인트 사용 후 점수 획득 그 다음 플레이어도 10포인트 사용 후 점수 획득 다시 또 화산을 뽑은 플레이어 차례가 온다면은 그때 화산을 배치합니다. 배치하고 다시 10포인트를 사용하고 턴을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화산 타일을 오픈한 플레이어는 잠시 놔두고 각자 한 번씩 10포인트를 써가면서 점수를 획득 후에 다시 화산을 뽑은 플레이어가 화산을 위치시키고 10포인트 액션을 사용하고 턴을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화산이 게임 종료할 때까지 총 3번 나옵니다. 즉 화산은 총 3번 폭발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점수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타일이 놓였을 때 마지막 플레이어부터 시작해서 10포인트씩 사용하고 점수 계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4번의 점수 계산을 하게 되겠죠?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물 타일들을 모아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전을 통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신전으로 통해서 얻는 점수는 이렇게 신전 위에 올라간 탐험가의 개수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이 점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탐험가들이 이 타일 위에 있게 되면은 이 타일의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흰색 플레이어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점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5점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탐험가 중에 처음에 소개했을 때 이렇게 탐험 대장이 있습니다. 탐험 대장은 탐험가와 똑같이 취급하지만 신전 점수 먹을 때만 다릅니다. 신전 점수 먹을 때 탐험가 대장은 탐험가 3명의 가치를 쓸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신전의 주변에 있는 흰색의 영향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이 모두 끝나게 되고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티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티칼에는 익숙한 플레이어들이 모이게 되면은 경매 규칙을 하면 되는데요. 경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0점에서 점수를 시작하는데 경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20점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매를 하는 방법은 타일은 A부터 G까지 순서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타일 4개를 오픈하여 경매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경매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플레이어 경매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점수입니다.
점수를 몇 점 깎고 이 타일을 먼저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플레이어가 있으면 먼저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선 플레이어가 먼저 원하는 타일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고, 만약에 경매에 참여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제시한 플레이어는 이 4개의 타일 중에 원하는 타일을 하나 골라 이 타일을 먼저 배치하고 10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도 마찬가지로 경매에 의해서 타일을 가져가게 되고, 마지막 남은 플레이어만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이 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두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순서 그대로 원하는 타일들을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타일들이 다 깔렸으면 다음 4개를 오픈합니다. 다음 타일 4개를 또 오픈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시작 플레이어가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플레이어부터 이 경매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경매를 또 시작해서 한 번씩 전부 다 타일을 넣고 10포인트를 사용합니다. 화산은 어떻게 깔리냐면은, 경매를 할 때 4개가 깔린 이 타일 중에 화산 타일이 있습니다. 화산 타일을 가져간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때 점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경매에 참여했다면은 이 마커를 뒤집어서 경매에 참여했다는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매를 할 때는 이 마커도 같이 갖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추가 경매 규칙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티칼이라는 게임은 탐험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신전을 발굴하기도 하고 보물을 획득하기도 해서 탐험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입니다. 티칼 경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